현재 시군구 의회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번 6.13 지방선거에선 3, 4인을 뽑는 선거구가 늘어나 소수 정당의 의석수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계혁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국회의원과 광역의원과는 달리 시군구 의회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부터 최대 4등까지 당선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등 거대 정당은 2인 선거구를, 소수 정당은 4인 선거구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6월 지방선거에서 3, 4인 선거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4년 3, 4인 선거구는 47곳이었지만 이번에는 59곳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2인 선거구는 60곳에서 40곳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민주당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초원 선거에서는 아마 저희 진보 정당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저희는 확신을 하고 지방의회에 아마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기초의회는 지난해 기준 여수 1조 2천억 원, 광주 서구 4,300억 원 등 연간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 소수자들이 의회라고 하는 제도권 공간에 들어와서 다양한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대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민중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18명, 정의당 2명 등 모두 20명의 소수당 기초의원이 광주전남 기초의회에 진출했습니다. 3, 4인 선거구가 확대된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구성이 얼마나 다양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